말씀을 했죠. 지극하다 능함은 진에 돌아가는 진리에 진여에 돌아가는 가장 접경이로다. 천축에 상진하여 천축에 징상하여 천축 인도에서 능엄경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숭상해서 엄검 기전일세 그 세상에다 수출하는 것, 세상에다 널리 전파하는 것을 엄검했기 때문에 인도 사람이 그런 마음 가진 게 좀 야비하지. 대륙성 기질이라면 그런 짓도 안 해야 돼요. 중국놈이나 똑같아. 중국놈도 무슨 좋은 상품 보험을 사겠다고 하면은 처음에 가짜 내놓거든. 또 좀 좋은 거 달라면 조금 좋은 거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타고 좋은 거 달라면 좋은 것은 제일 나중에 주지 처음에 잘 안 줘요. 돈을 밝히는 데는 세계적으로 제일 돈 밝히는 데 아주 유명하지. 중국 사람이 세계 제일 대륙에서 사는 사람이 마음씀이 그런데 인도 사람인들 뭐 별 수도 없지. 그래서 능엄경을 수입 수출 금지품이라. 그래서 나란타사 그 석탑 속에다 두고 거기서 보지 능엄경을 밖으로 내가지 못하게 그렇게 금했잖아요. 그래서 나란타사 대도량경이라는 말도 있어요. 능엄경 별명이 나란타사. 지금도 나란타사 큰 절터가 있죠. 막 돌하고 벽돌이 지금 많이 나왔죠. 나란타사 대도량경. 능엄경을 간정부 일교부에서 뽑아낸 건데 그래서 나란타에다가 이 절에다 봉환해 놓고 다른데 외부에 수출을 검했기 때문에 별명이 나란타사 대도량경이라고 해요. 능엄경을. 천태 지자대사께서 서쪽을 향하여 축기호되 빨리 능엄경이 중국 동토에 건너오기를 기도했죠. 축원을 하되 마침내 원을 이루지 못했더니 천태 지자대사의 소원대로 천태 지자대사가 계실 때는 능엄경이 세상에 중국에 건너오지 못했죠. 어째서 천태 지자대사가 그렇게 능엄경을 능엄경이라는 명칭을 듣고 이 세상에 중국에 빨리 오기를 기원했느냐 하면 법화경에 보면은 육근 공덕설이 나오죠. 안근은 800공덕, 또 비근 800공덕, 친근도 800공덕, 또 뜨디자 의근이나 귀자 이근이나 또 설근이나 그건 1200공덕이라고 했죠. 어째서 육근 가운데 세 가지 삼근은 800공덕이고 또 세 가지 삼근은 왜 1200공덕인가 하고 그것을 인도에서 오신 삼장법사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삼장법사가 답을 하기를 우리나라에 그 능엄경이라는 경이 있는데 그 능엄경에 가면은 그것을 설명했다고. 그런데 나는 그것을 자세히는 모르지만은 그런 것이 설명이 있는 것지만 나는 알고 있다고. 그래서 능엄경이 아주 참 대단히 희한한 경이라는 것을 천태 지자대사 그 말을 듣고 서쪽을 향해서 늘 기원을 했죠. 그런데 천태 지자대사 당시 때는 못 왔죠. 나중에 100년인가 뭐 얼마인가 118년인가 얼마인가 있다가 왔다고 그런가. 나는 연수는 잘 기억을 못 하는데 118년인가 얼마인가 있다가 건너왔어요. 투나라 때 천태 지자 대사인데 이 능엄경은 당나라 중종 때 번역이 되었으니까 반자밀제 능엄경 번역하신 분이 반자밀제죠. 반자 스님께서
이 금하는 것을 나라 국법으로 능엄경 해외로 유출하는 것을 금하는 것을 무릅쓰고 무릅쓸 못자 싸가지고 왔으니 능엄경을 몸에다 숨겨가지고 왔단 말이죠. 그래서 정식 국가에서 번역을 못하고 저쪽에서 오면은 광주 지방, 중국 남쪽 지방이요. 바로 홍콩에서 조금 내려가면은 광주 지방 있잖아요. 그 광주에서 방륜이라는 그 광주 자사, 이 광주 자사 방륜 집에서 번역을 했죠. 지방장관이죠. 광주 자사 성인 방씨요. 정식 국가에서 승인된 그런 역장에서 번역을 못하고 방용호 집에서 번역했거든. 방용이가 불교를 좋아해가지고 방용이가 그저 정승까지 지낸 사람인데 그때 좌천당해가지고 지방장관 그 광주 자사 도지사 격이니 광주 자사 그 방용호 집에서 번역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방용호 집에 한부지를 두었고 그때 이제 신수 대사가 국사로 계실 때인데 캄보지는 나라에다 바쳤거든. 나라 임금한테. 그래서 신수 대사가 다니면서 궁중에 다니면서 그 경본을 보게 돼가지고 나중에 그것이 이제 세상에 유포되게 돼가지고 유곽법사라는 법사가 능엄경 맨 처음 주석을 했죠. 후학이 그 좋은 은총, 환자밀제 삼장법사의 좋은 그 은총을 주심을 하사함을 받았도다. 병된 바는 다만 그 병통은 뭐냐면은 모든 현인들이 여러 대가들이 그릇 태종의 삼관을 이끌어서 능엄경을 해석할 때 천태종의 공과 중 공관 가관 중도관 하는 그 삼관을 가지고 능엄경 해석을 했단 말이죠. 사마타를 공관, 삼마제를 가관, 또 선나를 중관 그런 식으로 태종이랑 천태종, 천태종의 삼관법을 잘못 이끌어서 쉬운 것을 능엄경 대의는 알기 쉬운데 쉬운 것을 번복하여 도리어 천태 삼관으로 해석한 그 자체가 어렵게 만들었단 말이죠. 어려움을 이루었도다. 다행히도 우리 스님이, 우리 스님은 진감 스님이 불호 증정하시고 수그럽게 12년 동안 이 능엄경 정맥소 40권을 편찬하니라고 구로해서 증정을 하고 잘못된 것을 증정하고 또 찬저, 저술하는 것을 찬저라고 하죠. 찬저하기를 해를 지나서 여러 해를 두고 저술을 해서 그 다른 말을 동일하게 여러 가지 이설이 많은 여러 능엄경 주석사의 해석이 다 다른 그런 말을 하나로 통일시키고 그 지설을 삭제하여 지설이란 질이 열렬한 여러 가지 분열이 된 그러한 설명들을 모두 다 정맥소에서는 다 깎아버렸단 말이야. 깎을 산자. 능엄의 정맥으로 하여금 수백 년 동안 묻혀 있는 것을 어둘 빠질린 자 어둘해 자 수백 년 동안 능엄이 큰 빛을 발하지 못한 그것을 진감 선사가 정맥소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능엄 정맥이 수백 년 동안 묻혀 있던 것이 비로소 소절을 얻어서 소절하는 것은 이 세상에 빛을 발하는 거죠. 이 세상에 밝아지는 거죠. 저명하다, 소명하다는 거죠. 소명하고 저명 여러 가지 현저하게 되어서 말이죠. 내학들을, 후래의 학자들을 가해를 하니, 가해라는 것은 좋은 은혜를, 아름다운 은혜를 주었으니, 골공이 보박하여 그 진감선사의 공이 넓고 넓어서 법문지 광이며
오재지 경야로다. 법문어 비치며 우리 능엄 법문어 가장 빛나는 좋은 광명이며 우리 무리제자 우리들의 다행한 행복이다 말이야. 아주 천행 만행으로 만난 그러한 경행이라 말이야. 그 토를 조금 가해 내약하야 해도 되지요. 걸공이 부박하니 그렇게 달아도 되기는 되어요. 법문지 광이며 오재지 행하로다. 그렇게 달아도 말은 되지요. 토는 이렇게 다나 저렇게 다나. 시액 소저하야 가해 내약하야 걸공이 부박하니 법문지 광이며 오재지 행하로다. 그렇게 달아도 되겠지요. 유년 우자는 인연이 있어서 이 정맥소에 인연이 있어가지고 만나는 자는 만나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가짐이 필요하느냐. 진실로 마땅히 마음을 비우고 능엄경어 진리를 잘 살펴보며 개철 경연하면 개철하고 경연한다. 개철한 말은 앞에 수레가 가다가 넘어지면은 뒤에 수레는 그 넘어진 험난한 그 지역을 다시 밟으면 전철을 밟으면 안 되죠. 그래서 개철을 하선 앞에 가던 수레가 사고가 당하면 뒤에 가는 수레는 그 사고를 당하지 않고 미연에 방전하시 개철이라 이런 말을 있죠. 전거지 보기. 앞에 수레가 가다가 엎어진 전복사고를 당하는 것이 뒤에 수레는 그걸 보고 거울 삼아서 후거지 감이라. 그래서 나쁜 일에 안 가지. 그러니까 개철이라. 조성파의 동생을 소철이라고 이 철자를 지었죠. 그리고 이제 검은 것 같은 것, 비파 같은 것 하다가 곡조가 잘못 되든지 잘못 빗나가면은 치정을 해야 되지요. 치정하는 것을 경현이라고 해요. 고칠 경자요. 검은 거나 비파 타다가 줄이 잘못되면 줄현자 경현한다. 경현. 이것도 개현이란 말고 같지요. 속현이란 말도 있죠. 예? 속현. 이런 뜻에서. 세상에는 이런 말이 있죠. 금실이 좋다. 부부간을 금실이라고 가지요. 검은고와 피파. 치경에 뭐 금실 말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금실이란 말이 거기서 나온 검은고와 피파. 금실이 좋다고 하는 부부간을 금실을 하는데 그러면 하나가 죽으면 자기 부인이 죽든지 죽으면 그냥 호래비로 있는 게 아니라 다시 장가 드는 거 보고 속현이라고 해요. 역시 자기 남편이 죽으면은 다시 개가하는 것도 역시 속현이지 뭐. 검은고나 비파 타다가 줄이 끊어지면은 다시 이어놓은 것이 속현이 아니 다시 개가하고 다시 장가들면은 속현이라. 이 경현은 그렇지 않아요. 고칠 경자요. 개현이야. 그러니까 이 능엄경 정맥소를 만나는 사람은 과거 선입관념에 사로잡혀서 뭐 잘했다 못했다 하는 그런 시비 그런 것을 마음에 두지 말고 마음을 비우고 허심탄회한 마음 자세에서 마음을 비우고 능엄경의 진리를 잘 살펴보며 옛날 스님들이 해석을 잘못한 것을 바로잡는 것이 개철이요. 바로잡고 또 옛날 검은고를 잘못 탔다면 역시 이제
더 유명한 명수가 나와서 검고를 타게 되면은 그 검고를 다시 바꿔 타는 거, 그것을 갱현이라요. 갱현한다면 이면토요. 갱현할 것이니 이니토구만. 옆에가 이니토. 마땅히 그렇게 할 것이니 옆에 토가 맞죠. 종기정이 면천 오도며, 그 바른 것을 따라가지고 나쁜 기대, 우여곡절이 많은 험난한 좋지 못한 기대, 길을 밟는 것을 면할 것이며, 험난한 좋지 못한 험악한 길을 옛날 스님들이 잘못 능엄경 잘못 해석했다면 그것이 오도라는 거요. 오짜입니까? 우짜입니까? 우여곡절할 때 우짜죠? 우여곡절하는 그 바르지 못하고 좋지 못한 길을 우도라고 해요. 우도에 다시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되지요. 우도로 밟은 것을 면할 것이며, 불가공이 자등 가간 일이라. 어려운 공을 빌리지 아니하고 피나는 노력을 하지 않고도 정맥소를 봄으로써 쉽게 능엄경을 잘 이해하고 능엄경의 그 깊은 진리를 제대로 알게 되어서 앉아서 가관에 오르게 되리란 말이야. 어떻게 보면 후대 각자들은 불로소득이지. 어? 불로소득이니까 세금을 좀 많이 좀 매겨야 되지. 어? 앉아서 가관에 오르니까 얼마나 수월케 이 견성성불을 하는 거요. 가관이란 말은 바람일다 저 피안, 저 피안에 오르는 거. 정각을 이루는 저 언덕. 천수경에 뭐 그런 말이 나오던데. 원적산, 또 무슨 사? 어? 원적사. 그런 것들이 다 가관이죠. 주사 찬설세, 사마귀 주자죠. 주사 사마귀와 같이 쓸데없는 부질없는 말을 많이 했다 해서 사마귀는 없는 게 좋잖아요. 군더더기 그런 말, 사마귀와 같은 그런 말로서 참남하게 서문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못할 주제 없는 주전 없는 그런 푼수가 감히 여기다가 정맥소에다 이 서문을 짓는 것이 요람주다 말이죠. 그래서 교환 교의로라. 부끄럽고 땀이 나서, 부끄러우면 등골에 땀이 나죠. 한출천배란 말이 나옵니다. 옛말에 땀이 나서 등이 젖었다. 한출천배라. 젖일첨자 이렇게 쓰는가요? 젖일첨자 한출천배라는 그 뜻과 같은 말. 이라고 하는 것은 터기자. 부끄러워서 땀이 나서 여기서 얼굴에만 땀이 그런 것이 아니라 많이 흐르면 턱에까지 막 쭉쭉 막 주룩주룩 소낙비 오듯이 턱에까지 땀이 흐르는 것을 교육이라고 해요. 터기자. 바라는 바는 통이는 현감을 부수 갈지어다. 바라는 바 내가 바라는 소원은 뭐냐면 소망은 뭐냐. 같이 능엄의 법을 수행하는 같은 도반들은 통인들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동업중생 동업인들은 엎드려 현감을 들을지어다. 잘 좀 보십시오 말이에요. 깊을 현자 깊이 감상을 하시라 말이에요. 깊이 좀 잘 청감하시라. 청감처럼 깊이 거울에 보시기를 엎드려 뒤루어 주십시오 줄지어다. 만역 28년 그러니까 명나라 13대 친종이죠. 규신신자 친종 황제 서기 1600년이요. 그때가 28년이요. 만역
만역은 연호지요. 명나라 신종우 연호인데 만역 28년 해는 경자년 맹추지 길이래. 길자는 초하루 날을 길이라고 해요. 밑에다 적어놨네. 맹추 그러니까 7월 달이죠. 7월 초하루 날에 황령대번 칠시봉 산어망 낙선도인 주주책은 험사 낙선 서원에 서재에서 서원에서 이 서문을 쓴다. 그러니까 황명은 명나라를 가리켜서 황명이라고 하죠. 천자 임금이라고 해서 황명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대번이라고 하는 것은 대주라고 하는 고을에 봉작을 받은 그러니까 천자 임금 외에 제후나 조그마한 그 지역의 왕은 울타리와 같다 해서 대번이라 하이다고 치명에 또 왕을 봉한 사람은 신번이라고 하죠. 치명이라는 신자 써가지고 대주는 지명이요. 대주고을 그러니까 대주 지방에 봉작을 받아서 명나라 종친으로서 높은 정말로 대원군 같이 70 나이가 70이고 70 늙으니 산엄도 지명이죠. 산사성 거기에 있는 산엄의 왕으로 있는 산엄왕 이제 호가 낙선도이라 우리나라 저 경복궁 안에 가면 낙선제가 있죠. 건물이 낙선제 선을 좋아한다고 낙선도인 거시기는 저 누구예요? 서산대사는 자기가 자기를 표현할 때 무슨 도인이라고 했죠? 뭔 도인이라고 했는데? 예? 백화도인? 이렇게요? 백화도인? 청화도인? 맞아요? 그와 같이 호라요. 자기 별명 아호같이. 낙선 도인 성은 주시고 이름은 준책이. 이 책자는 울타리 책자 목책 책자 나무로 임시 성같이 울타리 해놓은 것을 울타리 책자요. 주준책은 흠사는 나라 임금이 주신 것을 흠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고전서에 보면 다 흠감이라고 많이 썼죠. 나라 임금을 표시할 때 어자와 같이 어명하는 어자처럼 어사 그러니까 나라 임금이 주는 꽃을 어사화라고 가지요. 나중에 장원급제 가면은 나라 임금이 주셨다. 어사 그게 어사화가 별것이 아니라 서울에 흔해 빠진 개나리꽃을 준 거예요. 개나리가 많으니까 노을은 장원급제 큰 사람들 개나리꽃 머리다 꽂고 서울 종로를 서울 그 장안을 사흘 동안 잔치하고 막 그저 육각 삼면육각을 제피고 서울 장안을 막 도는 거예요. 이제 과거했다고 출세했다고. 그래서 어사와 어사처럼 이거 금사도내나 같은 말이에요. 금사. 그래서 10년 등하고 해서 3일 마두행이라 이런 글이 있죠. 10년 등잔 밑에 공부를 해가지고 10년 공부를 해가지고 10년 등하에서 고생해가지고 나중에 장원급제 해가지고 서울 장안을 3일 동안 말 타고 다니면서 삼면육각 제피고 영광을 누려요. 응? 10년 등하고 하야 이렇게 하야토를 달아도 되고 또는 이렇게 이토를 달아도 되죠. 10년 등하 고면 10년 동안 등잔 밑에서 죽을 힘을 다해서 글 공부를 해서 장원급제할 고시 공부를 하게 되면은 3일 동안 장원급제 해가지고 말머리에서 영화를 본다. 그 3일 동안 마두정 보려고 10년 고생
하는 거지. 어? 생일 하루 잘 먹으려고 사흘을 굶는 거나 마찬가지. 생일 하루 잘 먹겠다고. 그래가지고 정치를 하면 정치가 사실 좋은 게 아니거든. 정치하면 나쁜 짓도 많이 하기도 하고 사람 죽이기도 하고 사람 형을 가하기도 하고 나쁜 짓 많이 하게 되는 것이 정치인데 그래도 부귀공명은 정치 그 선을 타야 된다고 해가지고 정계에 길을 쓰고 들어가려 해서 대통령 병 걸린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지금. 지금 이제 새로운 이제 내년에는 이제 내후년인가 대통령 시험 치게 되면 대통령 병에 걸린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누구누구 지금 나올 거예요 아마. 그런 게 다 정치병이라. 10년 등하고보다 더한 병에 걸린 거죠. 그만 쉬었다가 이제 조금 쉬었다가 그 다음으로 계속하겠습니다.